왕자가 내가 이름해야지. 다음주에 일단 시험을 볼 계획으로. 정말요? 헐. 아니야, 시험은 다 다음주에 볼게요. 됐지 그럼? 네. 응. 열심히 공부해놔야 돼. 왜냐면 3단 언니 이제 소단 언니 오늘까지 끝나면 두 개밖에 안 남거든. 하나 아니에요? 두 개지, 두 개. 소단 언니 두 개. 그니까 큰 대목이 세 개가 있는데 중에 두 개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방어작용인데 거기가 이제 수단 두 개로 되는데 하루에 묶어서 해도 될 분량이어가지고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아? 거의 다 했어. 자, 오늘의 어디 할 거냐면 항상성 유지. 항상성이 뭘까요? 뭘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할까? 뭘 항상성이라고 할까요? 안 나와 있어. 항상성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1단원에서 1단원 상품을 배웠습니다. 뭐였어? 몸의 기능을 어떻게 한다?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려고 하는 게 항상성 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지. 일정하게 몸의 특정 기능들을 일정하게 상태를 항상 평온한 상태로 하나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의 특성 중에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해 배우는 건데 우리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특성을 알기 위해서 1단원에서 뭐에 대해 배웠어요? 세포 소기관 배웠죠. 이게 생명과학2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중에서도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광합성과 세포에 대한 좀 깊은 과정들을 배우게 되고 난 어차피 하지 않을 건데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요? 표정인데 아니 쌤 피곤해 보여. 저요? 네. 어제 쓰러질 뻔했어. 갑자기 서 있는데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진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 딱 서가지고 멀뚱이 딱 서 있었어. 잠깐 나 쉬었다 할게. 자르고 이제 다시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는 어제 정말 상태 메롱이었어. 자,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려는 건데 난 물질 대사.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는 특성을 알게 돼서 3단원에서 지금 뭐 했어? 소화수만 호흡 대사 에너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 신경계. 우리는 수면 보강을 해야겠지만 신경계. 어쨌든 흥분의 전도와 전달은 했으니까 이러한 기능들. 그래서 뭐 있었어요? 개체의 특성 중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었구나. 항상성이 있었잖아. 오늘 그 항상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족, 개체의 특성 발생과 생장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커가느냐. 원래는 생명과학2에 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좀 흐지부지된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종족의 특성으로 뭐가 있어요? 적응과 진화.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이냐를 했느냐. 그게 이제 4단원에 나오는 각각의 이런 상호작용,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잠시 좀 다뤄지고요. 생명체가 얼마나 다양한지 생태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유전과 생식과 유전, 생식과 대령 유전 어떻게 해야지 이 단에서 배웠죠. 거의 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 그래서 생명과학은 배운 거 또 배우고 배운 거 또 배우고 이런 거죠. 오늘 배우게 된 항상성 역시 뭐야? 중학교 다닐 때 이미 다 뗐던 내용들이죠. 호르몬도 배웠고요. 그 앞서 나온 신경계조차도 우리 이미 다 뗐어.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 다음에 뇌와 척수,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다 정리를 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참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호르몬의 양이 좀 늘어납니다. 호르몬이 조금 더 늘어나 있어요. 이제 그것만 좀 포인트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항상성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 거냐? 항상 조절은 다 두 가지로 합니다. 뭐와 뭐? 신경과 호르몬으로 조절해요.
그걸 통해서 우린 뭘 한다? 항상성을 유지하더라. 그럼 이건 어떻게 조절이 되는 거냐? 자, 우리 항상성 조절, 항상성은 누가 조절해주죠? 우리 뇌 중에서도 어디가 항상성을 조절해주느냐? 간뇌에서 항상성을 조절해줍니다.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뇌. 간뇌에서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뇌 밑에는 뭐가 있냐면 시산하부라는 게 있어요. 시산하부. 간뇌는 이 시산하부 명령을 내립니다. 야, 컨트롤 좀 해라. 항상성 유지를 좀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제 시산하부는 어디를 건드리냐? 뇌 하수체를 건드려요. 뇌 하수체를 건드리죠. 그래서 이 뇌 하수체로부터 뭐가 나와서 각종 자극적인 호르몬이 나와서 항상성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조절을 해주게 되고요. 또 하나의 과정은 뭐가 있냐면 간뇌는 또 어디를 건드리느냐? 그렇다고 간뇌가 신경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자극하냐면 총 세 군데를 자극합니다. 우리 뇌가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섯 개로 되어 있고 중추신경이 총 여섯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하는 중뇌, 연수, 척수. 여기는 연수, 그리는 현수. 그래서 어디를 건드려? 자율신경계를 건드려. 어떻게 이 타이밍만 써먹으면 되지? 다른 타이밍을 쓸 수가 없어. 자, 이래서 호르몬과 자율신경계를 이용을 해서 항상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신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나중에 살펴볼 거긴 하지만 살펴봤으니까 앞에 나와있죠. 신경계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 호르몬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란 그럼 무엇이냐? 호르몬. 호르몬. 요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호르몬의 특성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호르몬의 일단 구성성분은 뭘로 되어 있어? 주요 구성성분이 뭐예요? 성분이요? 내분비세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단백질과 단백질과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배울 때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요것들의 구성 성분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단백질이 또 지질 중에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을 구성한다 라고 했어요. 구성성분은 주로 단백질과 지질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단백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체온 유지나 pH 유지나 이런 게 필수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호르몬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내분비샘에서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분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분비샘이란 무엇이냐? 내분비샘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야? 외분비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분비샘은 우리 몸 안쪽에 있어서 내분비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분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분비관이 없어요. 특정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 체액을 통해서 체액을 통해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체액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이제 혈액을 얘기하는 거죠. 체액을 통해서 호르몬을 방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외분비샘은 따로 분비관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분비관을 통해서 이 물질들을 분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땀샘. 땀은 피부 밖으로 배출을 하죠. 체액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침샘. 입으로 배출을 하죠. 그 다음 위벽상피샘. 우리가 소화해소를 내보낼 때는 위벽상피샘부터 위로 바로 이제 내보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외분비샘. 내분비샘은 이제 어떻게 되면 혈액으로 방출할 때 때문에 이제 이따 배우게 될 내분비샘들이 속해요. 네, 여기서 특이한 게 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는 이자 액을 어디로 보내요? 십이장을 통해서 내보내죠. 이때는 외분비샘인데 이자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 호르몬을 생성을 해서 혈액으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자는 외분비샘이자 또 내분비샘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되고 이러한 호르몬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우리 몸의 기능 항상도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유지하냐면 얘는 적은 양으로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요. 한 번 딱 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혈액을 돌면서 야 일 좀 해, 야 일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지. 네, 현수한테 현수야 공부해, 또 잠 나갔다 와서 현수야 공부해, 또 나갔다 와서 또 현수야 공부해, 계속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게 호르몬입니다. 자, 적은 양 지속된 효과를 나타내고요. 또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호르몬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표적기관에만 적용합니다. 기관에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호르몬 중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거 누구만 건드려? 갑상샘만 주구장창 건드리고 갑니다. 애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괴롭힐 한 명이 있으면, 챙겨줄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만 계속 챙겨줘요. 괴롭힌다고 하면 챙겨줄 한 명만 챙겨줍니다. 굉장히 착하죠? 딱 이렇게 나는 너의 뭐 이렇게 그래요. 나는 너의 팬. 항상 내 스타만 챙겨주는 약간 그런 호르몬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이 되게 재밌는 게 얘는 종 특이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종 특이성이 없어요. 이 종 특이성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내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 있다면 이거를 뽑아다가 돼지한테 주입을 하잖아요. 그럼 돼지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종 특이성이 없다. 이거는 척추동물. 척추동물 간의 호르몬은 척추동물 호르몬은 다 공통이에요. 다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돼지 엔돌핀을 뽑아다가 돼지를 막 기분 좋게 해줘.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막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해가지고 돼지 기분 엔돌핀을 쫙 뽑아. 사람 몸에 넣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게 뭐다? 호르몬이더라.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게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신경과 호르몬 이 두 가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 사이에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느냐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해요. 신경과 호르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속도 차이가 있어요. 속도 차이. 자, 신경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뉴런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뉴런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신경은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어때? 매우 빨라요. 근데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니까 되게 느려. 아, 매체 이동 경로.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신경은 어디를 통해서? 신경세포인 뉴런을 통해서. 호르몬은 어디? 혈액을 통해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인데 지속성 같은 경우는 신경은 일시적으로 작용하고 호르몬은 되게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계속 효과를 나타내요. 신경이 한 방에 빵 갔으면 끝나는데 호르몬은 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계속 톡톡톡톡톡 할 때까지 우리가 마치 음정 가가지고 벨 누르는 종업원이 나와. 언제까지 눌러요? 종업원 올 때까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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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아주 종업원 이게 무슨 일이신데요? 아 그냥 심심해서 아 정말 욕 뒤지게 먹죠. 네 그런 거죠. 지속성이 있던 자, 그 다음에 신경과 호르몬 범위가 어떠냐, 범위 자, 신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경세포가 뻗어있는 곳만 가다 보니까 좁아 좁다. 근데 호르몬은 어디를 통해? 혈액을 통해 가잖아요.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닿지 않는 곳은 절대 없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영역은 닿아줘야 돼요.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특징 우리 특징을 살펴본다면 신경은 일방 통행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가죠. 신경 같은 경우 한 방향으로만 자리 잡을 수가 있는 호르몬의 특징이 뭐냐, 표적기관이 있다. 표적기관이면 작용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특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신경과 호르몬의 간략한 차이점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몸뚱아리에 어떤 내분비샘들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하느냐 이걸 봐야지. 우리 어깨 넓은 철수를 또 한번 소환해. 우리 어깨 깡패 철수. 왜? 우리 기골이 장대하신 철수님 오늘도 소환을 해볼게요. 네, 어제 이거 글자 실패를 했어. 오늘따라 좀 상체가 좀 많이 길어지셨죠? 어쩔 수 없어. 자, 먼저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뇌가 있죠. 뇌 간뇌도 뇌죠. 자, 이 간뇌의 아래쪽 간뇌 아래쪽은 뭐 있어?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요 부분 여기는 연수인데 여기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가 있어. 간뇌 밑에 시상하부,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달려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뇌하수체. 우리가 만나게 될 첫 번째 뇌분비샘이에요. 자, 이 뇌하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뽀록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닭볕으로 나는 거, 닭 밑에 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엽이 좀 더 거대하고 후엽이 좀 더 작죠. 그러니까 전엽, 이거 후엽 이렇게 구성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거기 덮어놓은 데를 약간 올리시면, 공치로 덮어놓은 데를 살짝 올리시면 거기 있어요. 그거이 뇌하수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뇌하수체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기냐, 생겨 어떻게 생겨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마탱에 가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전엽과 안 써져.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어집니다. 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이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겠죠. 호르몬들의 이름은 중요하니까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전엽에서는 이제 네 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나오고요. 원래 다섯 가지야. 원래 다섯 가지인데 그냥 묶어서 표현을 할게요. 후엽에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엽에는 뭐가 나오냐? 일단 먼저 생장 호르몬이 나와요.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제일 작은 호르몬. 그 다음은 이제 거기 책에 보면은 여포 자극 호르몬이랑 항체, 아니 황체 형성 호르몬이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식생을 자극 호르몬입니다. 생식생 자극 호르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이런 호르몬들이 있게 되고요. 후엽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그리고 또 하나는 옥시토닌. 라고 하는 호르몬이 등장을 합니다. 아, 옥시토닌이 아니라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 알겠죠? 자, 요렇게 이제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니까, 여기 뇌하수체의 특성은 뭐냐면, 뇌하수체 특성, 뭐, 어디를 자극을 하고, 또 어디 자극하고, 죄다 어디 막 자극만 하죠? 죄다 그냥 다 자극만. 움직여라, 움직여. 지금 여기 나온 갑상샘, 도신껍질, 생식샘, 바오리아 다 내분비샘입니다. 그러니까 내분비샘을 중앙 컨트롤 하는 게 어디다 뇌하수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뇌하수체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는 각각의 내분비샘들. 어디가 있냐? 우리 목덜미에 가보면 여기 나비넥타이가 이렇게 있어요. 진짜 나비넥타이처럼 생겼어. 그 나비넥타이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더듬이가 달려있습니다. 더듬이가 달린 나비넥타이가 있는데,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이 나비넥타이 부분을 우리는 갑상샘이라고 해요. 갑상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듬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갑상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조죠, 보조. 갑상샘과 부갑상샘으로 구별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갑상샘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유명한 티록신이 하나가 있어요. 티록신. 티록신. 또 하나는 칼시토닌이라고 합니다.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갑상샘에는 뭐 나오냐? 파라토르몬.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르몬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몸뚱아리를 보면 이렇게 길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길게 생긴 부분. 자, 이 길게 생긴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 우리는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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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말고 이자. 이자. 네, 뭐, 네. 왜 그러죠? 자, 이자에는 알파세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타세포가 있는데, 약간 이제 만들어내는 호르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글루카곤. 그리고 베타세포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신장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동그라미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신이라고 부신 신장 보조 부신입니다. 부자 부신이죠. 그래서 부신에는 또 크게 두 가지 쓱쓱 부신은 겉질과 속질이 있어요. 겉질과 속질.
그래서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우리가 뒤에 뭐라고 하냐면 코르티코이드라는 이름부터 코르티코이드 부신 겉질에는 일단 첫 번째 당질 코르티코이드 두 번째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알도스테론 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속질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는 노르에피 왜? 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한 불리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화이트요? 화이트가 없네요 제가. 깨물어. 왜? 뭐가 문제? 아들이요. 어? 아들레 날리는 아들이라고 써. 그럼 이렇게 써요. 아들에 날리. 이렇게 쓰면 돼요. 아들의 나이 무슨 거잖아. 아, 뭐 어차피 외국 발음인데 뭐 어때요? 좀 한번 굴렸지 뭐. 아들애나 아들애나 발음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식센 자료 중에 생식센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성의 생식 기관이 뭐 난소. 여성 기관 난소. 자 난소 합시다 난소. 난소. 난소에는 이제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뭐 나오냐면,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 요즘 CF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에스트로겐을 3분의 1로 줄인 내 몸에 피입냐? 머시론. 이거 나오죠. 그 에스트로겐. 왜? 그러면 외국 아니에요? 야, 원래 좀 그쪽에 관심이 많거든. 생식이라고 하는 파트를 생각하면 인간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피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항상 고민을 해줘야 돼요. 사람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게스테론. 그것도 있잖아 그거. 그냥 나오는 거. 그날을 뭐 그건 첫눈공개 치다가 갑자기 맑은 하와이가 나오고 그날에 아 그날에 그리고 이제 남성의 생식관 이게 두 개 다 달려있는 경우는 흔하진 않죠. 그 다음에 정소. 정소에서는 뭐가 나오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몸뚱아리에 달려있는 네 분비 세모과 각각의 호르몬들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이게 끝이다? 이건 그냥 매우 엄청 일부일 뿐이에요. 호르몬은 수백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중요한 포인트들만 보는 건데 이렇게 보고도 어때? 느낌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중요한 애들 몇 개만 찝어보자면 많이 등장하는 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항이뇨 갑상샘, 부신거칠, 항이뇨 글루카곤과 인슐린 그 다음에 없어 아 여기 디록신 뭐 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 좀 이제 중요할 만한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 아드레날린 뭐 요 정도 이렇게 글루카곤 당질 코르티코이드 아드레날린 항상 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요하게 생겨나고 그래서 나머지를 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머지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기가 대충 그냥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 인슐린이 나오고 심지어 속질은 등장도 안 했어. 아예 겉질은 등장도 안 했어. 여기 부신 것들 제가 앞으로 오면 당연히 안 나왔어.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까? 역할들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느냐? 자 이거는 생장 호르몬은 뭐겠어? 몸의 생장에 관여하겠지.
몸은 생장이 가능할 것이며 갑상선 자극호르몬 당연히 뭐하겠어? 갑상선 자극하겠죠. 두신 것을 자극호르몬은 두신 것을 자극하겠지. 생식샘 자극호르몬은 생식샘 자극할 거야. 항인 호르몬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어디서? 어디서 할까요? 물의 재흡수 어디서 일어납니까? 개장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소장에서 해요? 신장에서 하죠. 신장에서 배설 물의 재흡수 했잖아. 재흡수 재흡수 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옥시토신은 뭘 하냐면 이거는 분만 유도 호르몬입니다. 분만 유도 호르몬입니다. 글루카곤은 혈액의 혈당량 증가, 혈당량을 늘려주는 역할. 인슐린은 거기에 반해 혈당량을 뭐하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역시 혈당량 증가. 우유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이온 재흡수 촉진.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도 혈당량 증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겠지, 여성 호르몬. 그래서 2차 성징을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남성의 2차 성징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경우는 하는 역할이 자궁 내막 유지.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 있잖아요. 집 만들었다 건축하셨다가 다시 부수시고 재건축하시고 부수시고 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오실 때 그 건축을 다시 시키고 아 이게 집을 좀 잘 유지시켜야지 라고 하는 게 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입니다. 아까 여기 그 뇌하체 전엽에서 생식샘 자극호르몬 뭐 있었어요? 여포 자극 호르몬과 여포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포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난소를 성숙을 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난자 배량이 된 이후에 황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황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계속 이제 자궁 내막 유지가 되지. 그러다가 이제 황체가 퇴화를 하게 되면 황체 형성 호르몬이 없어져서 황체가 퇴화가 되고 나면 내막이 부서지면서 이제 괴로움의 시간, 매직 위크라고 하는 그 기간이 되는 거죠. 매직 위크. 매직 위크죠. 뭐라 그래? 매직 위크. 하루만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 다음에 파라 일로 넘어와서 여기 먼저 했어요. 자, 티록신 같은 경우는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줍니다. 난 카시토닌. 얘가 하는 일은 혈중 칼슘 이온 농도를 감소시켜줍니다. 근데 여기 파라토르몬은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맨날 둘이 싸우겠지. 맨날 둘이 싸울 거고 글루카곤 인슐린 맨날 둘이 싸울 거고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해주더라 라는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조금만 있어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예 없으면 효과가 아예 없겠지.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양의 차이로 효과가 증대가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어떠한 것이 있느냐? 과다증과 뭐가 나타나? 결핍증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쵸? 과다증과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바이타민 같죠? 바이타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에요. 생장 호르몬.
나눠볼게요. 여기는 과하다. 이쪽은 결핍증. 먼저 생장호르몬 같은 경우는 2차 성징 전후로 조금 다른데 2차 성징이 한참 일어날 때 생장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거인증이 말이야. 거인증. 내 몸이 뭐가 돼요? 진짜 거인이 돼, 거인. 우리 홍마니 아저씨. 홍마니 아저씨 보면 되게 크시잖아. 몸집이 크시죠? 이거는 병이야, 병. 진짜예요? 그냥 발육이 잘 된 게 아니라 이건 병이에요. 강호동은요? 거긴, 잘 먹어서. 신체 조건이 많이 좋으신 거, 지나치게 많이 좋으셔서 그런 거고. 이게 보통 이제 유전의 영향으로 몸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수 있지만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 한참 잘 커야 될 나이에 많이 못 먹으면 몸이 잘 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크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거인증이죠. 진짜 거인입니다. 엄청 홍마야 씨 이거 태블릿 들고 있는 거 봤어? 핸드폰인 줄? 마이크가 그 추파춥스 같아요. 2m 훨씬 넘어. 2m 16? 무서워. 손바닥이 얼굴만 하죠. 거인증 걸리신 분들은 이제 몸 되게 크죠. 거기에만은 이제 결핍이 됐다. 잘 안 컸다. 이건 이제 난생병. 난생병으로 가. 거인과 난생병. 거인과 난생병. 난쟁 거인증, 난쟁증, 증세 병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 난쟁증에 걸리죠. 자, 근데 2차 성징 이후에 이제 생장호르몬의 분비가 된다. 그럼 이게 어디 쌓이냐면 우리 몸의 끝자락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뭐가 걸리냐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마치 이런 거 키나 180 정도 돼. 근데 막 발 사이즈 막 300이야. 발사이 300이고 손으로 막 얼굴 가리면 얼굴 가려져. 나도 이제 말단 비대증이 있다. 손 딱 펴면 얼굴 딱 가렸잖아. 말단 비대증. 왜요? 손발이 커진다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몸의 말단 부분으로 이 생장호르몬이 쌓여. 그럼 여기만 크고. 쌤도 바닥증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아. 얼굴 작다는 반증이었어. 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욕하려나? 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티록신. 자, 티록신 같은 경우는 뭘 한다? 세포호흡을 촉진하잖아. 그럼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겠지. 그리고 세포호흡하면 열이 발생을 하잖아. 에너지를 쓰니까. 그러면 너무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럼 이거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거에 걸려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렇게 말라 메마르고요. 굉장히 눈이 톡 튀어나올거지. 붕어 눈알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땀을 흘려. 아, 왜 이렇게 덥지? 왜 그래? 겨울에도 막 반팔 입고 다녀. 갑상샘 기능 항진증. 몸에 되게 열이 많아요. 세포호흡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몸이 삐쩍 말라있지. 그래서 몸은 말랐는데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보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친구 갑상선 걸렸어요. 아, 그래요? 저런. 근데 안 말랐는데? 반대의 경우 아니에요. 추위를 많이 타지 않나요? 둘 다 타요. 아, 저런.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결핍증일 경우에는 이건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게 됩니다. 갑상샘이 기능이 저하가 돼. 심한 경우는 이제 몸이 뚱뚱 붓고 몸은 되게 비대한데 항상 추위를 많이 타. 그리고 좀 무기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호흡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 갑상샘 종이라는 게 갑상샘 종. 그 책에 보면은 갑상샘 종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206페이지 보면 있어요. 206페이지. 갑상샘종. 목을 부어. 이게 붓습니다. 이 갑상샘종은 왜 그러면 생기는 거냐면
피록신 같은 경우는 주요 구성 성분이 아이오딘이 들어있어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옛날 그 산간지방에 사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다에 갈 일 없잖아. 해조류 먹을 일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오딘 섭취를 못해. 그러면 피록신이 생성이 안 돼요. 이따가 뒤에 가서 이제 음성 피드백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피록신을 분비를 하려면 누가 갑상샘을 계속 자극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전염해서 갑상샘 일을 해서 피록신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계속 갑상샘을 자극을 합니다. 근데 갑상샘이 피록신을 못 만들어. 얘를 계속 시키는 거지. 좀 만들어라 만들어라. 갑상샘은 이제 재료가 없다. 재료를 내놔라. 그러면서 계속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니까 열받잖아.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갑상샘 종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은 다 알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인슐린이 있어요. 인슐린. 인슐린은 근데 좀 특이하게도 뭐가 없냐면 과다증은 없어요. 결핍증만 있습니다. 그 결핍증이 뭐냐면 바로 당뇨와 당뇨. 당뇨병. 인슐린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 너무 이렇게 혈액 속에 혈당이 많은 거지. 원래 포도당은 분비가 됐다가 어떻게 돼요? 아니, 여과가 됐다가 다시 제흡수가 되죠. 원래 그렇게 되는데 제흡수 범위를 허용 범위를 초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흡수 하지 못한 포도당들이 분비 이렇게 무좀으로 나오게 되는 게 당뇨예요. 근데 희한하게 왜 인슐린 그런 과다증이 없을까? 왜 과다증은 없을까요? 왜 결핍증만 있는 걸까? 과다증 병이 아닌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인슐린이 과다증이 없는 이유. 여러분, 혈당을 줄여주는 건 인슐린밖에 없지. 근데 늘려주는 거. 글루카곤, 당길코르티코이드, 아드레날린. 셋 중에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 두 개가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혈당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는 거. 인슐린이 기지개 일을 하잖아요. 나머지는 세 명이기 때문에 세 개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혈당량 늘려줄 수가 있어. 과다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과다증 자체가 나올 수가 없지. 혈당량이만. 그러니까 인슐린 혈당은 줄어지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 혈당량이 줄어들겠지. 근데 그럼 얘네 셋이 일을 해버려. 혈당량 정상으로 맞춰버려. 혈당이 늘어나. 인슐린 일을 안 해. 늘어난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당뇨 걸리신 분들 맨날 뭐 먹어? 현미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혈당량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늘어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대체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될 때 이 호르몬의 기능 어떻게 그러면 항상성을 유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유지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거. 길항작용이 뭐죠? 길항작용이 뭘까? 길항작용이 뭐예요? 예? 왜 몰라요? 알려주시나요? 아, 저번에 그 은육이 아니구나. 아, 기량작용. 아, 또 하필 또 이렇게 또 없는 분. 안 배운 분은 기량작용.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와 B가 있으면 이 두 개가 계속 서로 반대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올려주고요. 하나 낮춰주면 마치 얘는 둘과 같은 거지. 하나 올려주면 하나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기량작용은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글루카곤과 글루카곤 vs 인슐린, 그 다음에 칼시토닌, 칼시토닌과 파라토론, 이런 식으로 이제 한판 붙는 게 길항작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떠한 몸의 기능이 조절이 될 때, 몸의 기능이 조절이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길항작용은 일어나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형식으로. 호르몬의 양이라고 하자면 A 호르몬과 B 호르몬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반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혈당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면 이걸 쪼이게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글루카곤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량이 너무 적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글루카곤 분비가 많아지고 예를 들어 혈중에 카신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카시톤이 늘어나고 파라토르몬 줄어들고 카신 농도가 너무 적으면 파라토르몬 많고 카시톤이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작용하는 게 뭐다? 기량 작용이다. 우리 몸에는 이러한 기량이 몇 가지 있어요. 근수축 운동에서는 여기 수축하면 이쪽 끝에는 이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 일을 하면 부교감신경 다시 또 반대로 일을 하고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게 뭐다? 기량 작용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드백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되먹임 작용인데 최종 결과물이 다시 앞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양성 피드백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가 앞에 거를 뭐하는 촉진을 시키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면 옥시토신이 있어요. 옥시토신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분만 유도를 시키는 게 옥시토신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만 유도를 하느냐?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이게 이제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 더내보내 더내보내 하면서 그럼 계속 옥시토신의 분비라는 거 그럼 옥시토신 양이 계속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분만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 이게 옥시토신의 역할. 이걸 뭐라고 한다? 양성 피드백. 분만이 뭔데요? 아가 낳는 게 분만이죠. 아, 뭐가 그럼 뭐. 여자밖에 없죠? 아니 남자도 있어요. 옥시토신 왜요?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 다음은 음성 피드백이 있어요.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이거는 억제 기능입니다. 억제 기능. 자,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거는 대표적인 예시가 티록신이 있어요. 티록신.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음성 피드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났냐? 여기다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뭐가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는 누구를 건드리느냐? 뇌하수체 전엽을 건드립니다. 뇌하수체를 건드립니다. 뇌하수체를 건드려서 여기 TSH, TRH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게 뭘 건드려? 갑상선을 건드립니다. 그럼 갑상선 건드리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 여기서 이제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지. 자, 티록신이 짠 하고 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분비된 티록신은 뭘 하느냐? 티록신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줘야 티록신 분비가 늘어나면 세포업이 너무 촉진될 거 아니야? 그래서 티록신은 이제 어디로 가? 앞에 있는 기관들로 갑니다. 앞에 있는 기관들로 가. 시상하부도 건드리고요. 뇌하수체도 건드립니다. 뭘 하냐면 억제 기능. 이제 그만 쏴라. 충분히 많이 먹었다. 그만 쏴라. 억제 기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이 기능이 억제가 되고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이 자극한 호르몬도 이제 그만 나오게 되지. 그럼 갑상선이 자극을 안 하잖아요. 그럼 티록신 분비가 억제되겠죠. 그러다가 티록신이 너무 줄어들어. 그럼 이 억제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풀리겠지. 그럼 다시 시상하부는 뇌하수체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뇌하수체는 그 기운을 받아서 갑상선을 건드려서 티록신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갑상선 존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계속 건드려줘. 근데 갑상선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재료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 그럼 티록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역제 기능이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갑상선이 나중에 띵띵 부어버리는 이런 갑상선 존이 걸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항성성 유지를 위해 우리 몸이 움직여가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의
항상성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라는 거지. 우리말 항상성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뭐 다 했어요? 이제 해야죠. 여기도 했어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해야죠. 안 했죠, 거기. 네, 그래서 쉬었다가 할 겁니다. 진도 맞춘다 그랬어요. 진도 맞춰야 되니까 거기를 좀 빨리 땡겨서 하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계속 어디까지 했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안 돼. 그럴 수 없어. 안 돼. 그럴 수 없습니다.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삼차 조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